예수님의 일행입니다. 제자들과 그 일행이 여리고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여리고 허다한 사람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바라는 말 자체가 아들이란 말입니다.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길가에 구걸 하면서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그렇죠? 그 바디메오는 누가 지나가는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안 보여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예, 듣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경인데, 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어떻게 해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 이런 바디메오와 대조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마가복음 1장이었고, 10장이었고,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달라요? 바디메오하고 이 문둥병자하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보여요? 바디메오는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면서 다윗의 아들 예수요.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쳐.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와서 첫째, 바디메오는 뭐 꿇어 엎드리고 이런 것도 없어. 그렇죠?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꿇어 엎드려. 그 다음에 간구하여. 간구란 건 뭡니까? 간절하게 구했다. 바디메오는, 그러니까 탁 와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구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원하신다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문둥병 환자는 굉장히 어떤 사람 같아요? 아, 예의 발라. 아, 참, 바디메오는 뭐예요? 아이, 뭐, 처음 보는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 예수! 이렇게 소리를 친다. 완전히 반대되는. 그렇죠? 이제 이런 상대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두 다른 병자의 이 예수를 접근하는, 예수를 대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대조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뭐 그 당시에 소경도 많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병이 많았겠습니까? 이 문둥병도 참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유대교도 사실은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도 예수님의 조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그래서 이 예수가 오게 돼 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은 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근데 대개 유대인들은 그 구원자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 막강한 사람이 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아주 현실적이야. 지금 우리가 대로마 제국의 속국이 돼 있잖아. 식민지가 돼서 지금 우리가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자,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고 그 구원자 메시아, 진짜 메시아가 예수라.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는 그런 예수 같은 메시아라고,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로마도 사랑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쫓아내고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 주는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란 것이 지극히 우선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세속적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영적 구원을 주러 오셨다 이거죠. 영적 구원은 뭐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제가 뭐든지 물어보면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럽니다. 예? 예? 아시겠죠?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구원은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네. 그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건 조금 있다가 이제 바디메오 얘기로 들어가서 나머지 하기로 하고. 그 당시는 이런 소경 장님이 됐다거나 중풍 환자가 됐다거나 특히 문둥병 환자가 됐다면 이것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병을 걸린 사람들을 다른 건강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게? 너희들은 조상 대대로 뭐예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벌을 줘서 병 걸린 것이다. 우리는 왜 건강한 줄 알아?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조상 탓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왜 조상이 신에게 잘 해주면 후손도 뭐예요 복을 준다는 이런 상당히 무속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무속적이란 게 무슨 적이요? 그게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강한 유대인들이 이런 환자들을 볼 때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 환자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아무도 불쌍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제가 인도를 한번 가봤더니 인도가 그렇더라고요. 막 장님들 막 이렇게 기형 이렇게 뭐 이런 많은데 그 인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전혀 불쌍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전생에 다 죄 때문에 그렇대.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전생에 죄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이런 문둥병자들 장님들이 그 사회에서 불쌍하게 여김을 당하지를 뭐요 못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쫙 고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굉장한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를 고친다는 것, 중풍병자를 고친다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병인데 어떻게 이 젊은 목수가 뭐예요? 이걸 그냥 와서 치유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 병을 이 예수라는 목수가 고치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지? 이건 사람이 고칠 수가 없다는 건 그 당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준 병이라면 내가 고쳐. 그 고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병은 하나님밖에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고쳤지? 그러므로 내가 뭐요? 하나님 아니냐? 이제 그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죄가 많아서 저주를 해서 문둥병을 걸리게 해놨다면 그거를 누가 고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병들게 한 거를 예수님이 고쳤다면 그 예수님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동시에 또 뭐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병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 병을 왜 하나님이 와서 고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이 한 일이 병자 고친 일입니다. 고친 것은, 자, 기억하세요. 첫째, 이 병은 하나님 준 병이 아니다. 두 번째, 이 병은 인간이 고칠 수 없고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건데, 내가 고치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병 고치러 온 사람이지? 나는 병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병을 주시느냐라는 원망은, 그렇죠? 원망은 사실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나는 그래도 참 잘난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잘해드린 사람인데,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높이는 말입니까? 나를 높이는 말. 지금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병이 들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마음 아프겠죠. 아이고 이 녀석들아,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속아가지고. 그래서 착한 우리 마누라를 왜 하나님이 병을 줬냐.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런데 이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아무도 돌봐주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놈이야 라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천대받고 가까이 가면 돌 던져서 때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 문둥병자. 아, 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다 꿇어 엎드려서 이제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 하고 나오는 그 태도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이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이 내 문둥병이 병을 과연 낫게 해 주실까? 라는 것에 대하여 뭐가 없는 겁니까? 예,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할 작정입니까? 하나님, 원하신다면 제 암을 낫게 해 주세요. 또 아니야. 주세요. 또 아니고 뭐라 그래? 원하신다면 제 암을 낫게 해 주실 수도 있나이다. 근데 이 문둥병 환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예? 하나님, 좀 빨리 낫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 과연 나를 정말 내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고 싶을 만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실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별로 내키지 않으시면 그렇게 저는 귀찮게 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를 더 배려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박사님 바쁘시고 피곤하실 텐데 제가 상담 신청을 하면 제가 그냥 강의 잘 듣고 알아서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자꾸 사과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전혀 뭐예요? 아니다. 예수님. 이상구 박사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나는 그런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누구는 사랑해서 누구는 후딱 고쳐주고 누구는 뭐예요? 안 고쳐주고 그런 어떤 조건을 걸어서 누구는 조건에 합당하니까 고쳐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문둥병 환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 자신 없는, 이 확신이 없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이 문둥병자에게 이 환자를 대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자기는 예수님은 아주 너무너무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이 환자는 그런 마음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은 고쳐줘야지 이렇게 싶으신데 원하신다면 이래서 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럴 때 느끼는 것을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좀 머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머쓱보다 또 좀 더 좋은 표현. 우리 기자님이 그런 표현을 잘 하실 텐데. 머쓱. 좀 그 오해받은, 그렇죠? 그 자기의 마음은 안 그런데 상대는 내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한국말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손을 내밀어 저에게 뭐요? 손을 그 문둥병 환자의 몸에 댔어. 아마 손을 내밀어 어깨에 손을 얹었던지, 예. 하여튼 이 피부 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스킨십이라 그래, 요즘 말로. 응? 그래서 말로만 대화할 때는 아직도 사랑이 묻어있지 않았을 때. 사랑이 무르익어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피부 접촉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뭐예요? 처음 만난 이 문둥병 환자이지만 바로 뭐 말 한마디 시작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킨십으로 딱.
이렇게 딱 문둥병 환자한테 손을 딱 대면 여러분 문둥병 환자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무도 문둥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요. 왜? 옮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무대인들 문둥병 환자와는 피부 접촉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준 거예요. 그것은 건강상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율법을 주신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손을 대면 이 문둥병 환자가 지난 25년 동안 아무하고도 스킨십이 있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자기 몸에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설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자기 몸에 손을 댈 줄은 뭐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손이 탁 와서 닿을 때 이 문둥병 환자가 뭘 느꼈겠습니까?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랑의 전율을 느꼈어요. 그 강력한 사랑, 25년 동안 전혀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이 이 문둥병 환자의 뭐요? 뇌파를 어떻게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체 전자파가 바뀌고 하니까, 예. 그럴 때 우리가 몸에 뭐를 느껴? 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울 때도 공포에 뭐요 전율 느끼지만은 너무나 기쁠 때도 뭐요 그잖아 그 영적 에너지가 꽉 들어오면서 강력한 전기 에너지가 생체 전자파가 그러면서 그때 막 꺼졌던 T 세포 유전자들이 뭐요. 와.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되 내가 뭐요? 원하노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읽을 때 이렇게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이거는 영이 없는 거야. 생체 전자파가 없는 거야. 꺼져 있는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그 다음에 뭐요? 하부맘하고 아무런 감동이 뭐요? 이게 지금 감동적인 장면이지만 감동이 전혀 없어. 그래서 뉴스타트는 감동으로 낳는다. 네. 그래서 그 감동을 그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 감동을 주시기를 성령께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뭐요?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했지 말고 그 만약 예수님이 경상도 사람이었다면. 내가 원하노니 라고 안 하고 뭐라 했을 줄 압니까? 내가 원한다 카이! 이렇게 네. 이 충청도 말은 여기에 대입하면 좀 안 어울려. 내가 원한다고 여기를 감당하자. 경상도 말이 최고예요, 여기는. 이런 때.
내가 원한다 카이. 뭐 원하신다면 뭐야 이 자식아. 이제 이런 식이야. 자, 여러분 이거를 조금 여러분이 더 알기 쉽게 다시 각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상구가 이제 젊은 아버지인데 늦둥이가 났어. 큰애들은 다 이제 나가고 늦둥이가 있는데 이 늦둥이가 다섯 살이라고 합시다. 늦둥이가 참 착해. 예의 바르고 참 아버지에게 착한 아들이 되려고 굉장히 애를 써. 인사도 배꼽 인사 잘하고 다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애가 독감에 걸린 거예요. 열이 나고 그런데 아빠가 제 시간에 퇴근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아빠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아빠가 좀 늦게 퇴근해서 돌아왔어. 그럴 때 이 아들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죠? 그것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더 믿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빠는 나를 사랑하잖아. 나는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경질 좀 내도 된다는 것도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미사도 빠지고 예배도 좀 빠지다는 거 알잖아, 아빠는. 자, 그 질문 대답했습니다. 예. 네, 질문 대답 안 하고 지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그렇게 나한테 마음 푹 놓고 왜 나는 너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폼 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의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게 참 예의라는 게 좋지만은. 그게 폼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이 뭐예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그래서, 근데 얘가, 아버님, 오늘 직장에서 너무 바쁘셔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은 특히 더 힘드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이렇게 늦게 오셨지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드실 줄, 피곤하실 줄을 아오나.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하면 아버지가 기분이 어떡하소? 아버지, 어떻게 오실까? 그러니까, 얘는 예의 차린다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아.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수고를 하는 것이 보기가 너무 안 돼서.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 그 예수야. 예? 막, 소리를 치고 막 나는 급하단 말이야 지금. 당신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를 어린아이처럼 대해다오. 박수. 자, 그래서 내가 원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뭐까지 해가면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서 같이 내가 정말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뭐예요? 내가 더 원한다. 네가 낳기를. 그러면서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랬더니 곧 문둥병이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자, 여러분. 여러분, 또, 여러분이,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아야 낳는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얘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따져보고, 그래도 뭐예요? 믿음이 아직 멀었어. 그러면 안 되겠어. 그런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다는 것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왜? 이 문둥병 환자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야.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어른스럽고, 예, 예의를 갖추려고 그러고, 예. 그럴지라도 병은 고쳐주십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왜 고쳐주셨어? 이런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이 문둥병 환자.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뭐예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그래가지고 앞에서 끌어안고 간절히 간구하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일반 교회에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막 예. 금식하고 막 더 기도하고 하면 나고. 근데 여기 보니까 뭐 금방 몇 초 만에 해결되네.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목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싶어? 믿게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별로 없는 이 문둥병 환자를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처럼 믿음이 부족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을 얹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병이 싹 나버렸어. 예. 그걸 보고 이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진짜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아야만 병 고쳐주신다. 그것도 조건적 말이야.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은 병 고쳐주신다. 무슨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과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시기 위해서도 낫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오해? 내가 병이 났어. 병이 났네. 나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좀 오해네.
왜? 하나님 믿음 좋아야 낫게 해주시니까. 그런 것에도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 박사님이 간증하실 때 보면 자기들이 치유했다가 또 다시 몸이 악화됐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거야 계속 악령이 방문 심심하면 방문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 스트레스를 또 내가 일시적으로 뭐요 이 배구를 안 한 거지. 그렇죠. 계속 배구해야지. 막아야지.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사단이 계속 쏘아대는 뭐요? 불화살을 막아라. 뭐, 한 번 턱, 해가 나버리면, 그러면 또 삼겹살 먹고 뭐 술 마시고 하면 나는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병드는 걸 또 선택하는 거고. 그러면 잠시 넘어져 있다가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정신을 차리면 또 다시 뉴스타트로 돌아와서 해야지. 그럼요. 그냥 턱 이렇게 낫지? 상황 끝. 지금부터는 뭐예요? 뉴스타트. 안 해. 그런 건 있을 수 없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를 엄히 경계하사 보냈습니다. 하사 보내면서 가라사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를 말아라. 왜 그래요? 내가 너를 고쳐준 것은 하나님은 너를 네가 믿음 없어도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사랑한다 안 한다가 뭐예요? 아니라 나는 네가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 여부도 묻지 않고 조건 없이 살아가신 분이다. 그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예수가 나를 낫게 해줬다고 떠들어대지 말라. 네. 아시겠죠? 그건 왜요? 왜 떠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은 모르고 떠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뭐 뚝딱뚝딱 병자나 고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네가 얘기하는 수준은 나를 그냥 뚝딱뚝딱하는 수준으로 얘기할 테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가서 막 구라를 쳐. 그랬더니 막 사방팔방에서 뭐요? 뭐? 그분이 손을 대니까 병 났더라고? 그러면서 온 환자를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돼버렸어? 병 고치는 마술사가 돼버렸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이 예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야 라는 그 사랑에 대한 뭐예요?
확신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고 떠들어도 예의를 안 지키고 그래도 그 상관 안 하시는 분이야. 예. 네. 이분이야말로, 이 예수야말로 다윗의 자손 맞아. 메시아가 맞다고. 다른 유대인들은 이 별 볼 일 없는 목수가 무슨 우리를 로마 군대를 쫓아낸단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이 바디메아는 뭐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참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라고 나오는데 이 디메오가 어릴 때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 준 것 같아. 네. 그래서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르쳐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 내 눈도 떠주게 하실 수 있다. 왜? 뭐 장님 거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거 있어 없어? 해드린 거 하나도 없어. 장님 거지인데 뭘 해? 뭘 뭐 하나님을 위해서 공을 세우고 뭐 교회에다가 돈을 바쳤겠어요? 뭐 그러나 난 아무 쓸모 없는 장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요? 사랑하다. 그 예수가 왔단 말이야. 다윗의 아들, 사손. 그러니까 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예의도 없이 왜 이렇게 소리를 치고 난리야. 예. 그렇게 잠잠하라고 꾸짖죠. 잠잠하라 하되 그가 뭐예요? 더욱 심히 하다 그 표현 좀 보소. 더욱 소리질러 해도 괜찮을 텐데 더욱 심히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But he cried, more a great deal. 그 맞네요. 더 많이, 더 크게, 막 이런 식. 그러면서,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제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뭐예요? 오신 것 같아. 예.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이 오늘 이 여리고로 온 것은 바디메오 때문에 왔어요. 바디메오가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 어떤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조상이 죄가 많아가지고, 나를 저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소경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의 자손, 그 구원자는 나를, 나 같은 사람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분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아, 그 소경이 떠들어서 하니까, 그 눈먼, 거지가, 뭘 저렇게 떠들어서 하냐? 하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섭니다. 가시다가 서서
제자를 보고,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라 하시니, 저희가, 제자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뭐요?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와! 과연 그렇구나.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다윗의 자손을. 그러고, 여러분,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뭐요? 나오거라. 장님이 뛰었다 하면 여러분 알아줘야 됩니다. 장님은 못 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장님은 뭐요? 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 그 다윗의 아들. 그 메시아 앞에 가는데 옷도 좀 단정 입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대문도 체크하고 예? 네?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옷차림이 뭐고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례하다고 보면 안 돼. 예의보다는, 예? 그 만나는, 그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경이 그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라대,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성경을 통하여, 그렇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실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 보면 그 구약 성경 그 메시아는 참 뭐 겉으로 보기에는 별 막 잘 생기고 막 힘 좋고 웅장하고 막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 같이 어떻게 부드럽고 연약하고 예. 그런 분이라고 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바디메오는 누구를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이거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네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니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는 뭐예요? 그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바디메오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은 뭐예요? 와, 물론 구원에는 눈 뜨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 그리고 뭐예요? 나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거 좀 얘기를 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는 환자마다
너는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바디메오처럼 뭐예요?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뭐예요? 얻었느니라. 탁! 해서 뭐. 그래. 목사님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뭐야, 치유의 기준이 있는데. 아, 이제 자꾸 그렇게 그게 이제 조건적 사고 방식이 우리 속에 딱 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왜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고 알고 믿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면 이 온 세상은 네가 소경인 이유는 뭐요? 네 죄 때문에 하나님 벌 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메시아는 그런 하나님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벌 줘서 내가 소경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정보나 지식을 어디서 습득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소경이라고 하면 활짝 없어서 책을 못 읽어서 공회당에서 얘기한 거 들었죠. 공회당에서 아무리 들어봐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뉴스타트 오셔가지고 이상구 박사가 귀에 따까리가 앉도록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아무리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감동도 없고. 그래서 그게 정보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문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은 또 심지어 그 회당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조건적으로 그 선지자의 글을 설명을 해줘도 성령이 바디메오한테 역사하면 이상하다. 그 성경절이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성령은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어부들 있잖아요. 이 무식한 어부들. 그러니까 어부들은 이제 그때는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회당에 가서 지도자가 설명해 주는 대로만 받아들여. 맹목적으로. 왜? 지도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 항상 내가 보낸 너희에게 보낸 성령이 말하는 게 있다. 네 마음의 소리가 있다. 그것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하지.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풍조는 자꾸 목사님, 그것도 누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이면 그게 다다. 그렇게 딱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떻게 권장하지를 않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그 참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이상구가 설명하지 못한 것까지 어떻게 성령은 여러분께 들려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나는 박사님 시킨 대로만 할게 할 거야.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상구도 미처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은 너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다.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 뭐 160년, 뭐 몇 년이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100한 50~60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뭐요? 예, 뭐 절에서 뭐 이거 하고 또 뭐요? 다 무속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 다 지옥 갔을 거야. 왜?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역시 뭐를 몰라요? 성령을 모르는 거야. 교회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정식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고 안 세웠고 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 성령은 아무데나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음성을 들려주신다. 심지어 밥들 때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린이 기린이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그래서 기린을 뼈를 먹게 하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기린 교회 댕깁니까? 기린 기독교 들어왔어요, 기린한테. 그래도 기린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은 기린으로 하여금 뼈를 먹도록 생기를 기린에, 그래서 뇌파를 조정해가지고 그 뼈가 땡기게 하는 물질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줬으니까 기린은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뼈를 이상하게 땡기는 거야. 그건 기린의 의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동물들의 유전자. 그러면 김정은이는 뭐 벌써 암 걸려 죽었어야지. 그러나 김정은이도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서 김정은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이 뭐요?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뭐라 그랬을까, 한국 사람한테는 정신 차려야지. 정신이 뭔데? 그게 성령이요. 네가 지금 정신이 없어. 내가 말해주는 성령의 음성을 뭐요? 거부하고 있어. 그리고 네 욕심대로만, 잡신이 유혹하는 그대로만 따라가고 있어. 정신 차려.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를 거부해도 사하심을 받으나.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아. 왜?
예수님을 뭘로 알고? 그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나 예수 안 믿어. 그 순 조건적 그거 뭐 죄가 많으면 병주고. 나 예수 그런 예수 필요 없어. 너희들 믿는 예수는 안 믿어. 그래서 예수를 상구가 거부했단 말이야. 그러나 상구는 나중에 계속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은 거부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자를 회방 거부하면 거부해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왜? 인자를 거부해도 누가 있다 아직도? 성령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성령마저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성령이 자 이렇지 않냐? 저 말이 맞지 않냐? 받아들여. 한번 기도해봐. 그런 성령의 호소마저도 뭐야? 아 싫어. 해버리면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 기독교가 뭐 들어오기 전까지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은 전부 뭐요? 다 지옥 갔다. 그럼 뭐요? 그러면 일찍 들어온 나라는 다 먼저 가. 그만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셨던 모양이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정말 택해먹은 생각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바디메오한테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뭐요 구원하다. 여러분도 자 하나님이 믿음 없으신 분은 믿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믿음 있는 환자는 뭐요? 와 너는 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구나. 너는 그 믿음으로 뭐요? 너는 구원을 받았다. 아 할렐루야. 그렇죠?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 정말 내 인간적으로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그것을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정말 내가 예의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이런 것보다도 정말 바디메오처럼 야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정말 나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